아니 삐약이 너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해? 내가 발로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아 무슨 소리야, 발로 하면 어떻게 이거보다 잘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아니 차라리 내가 뒤로 가는 게 더 빠르겠는데? 그 뭐야 그게 속도가. 야 뒤로 어떻게 잘못하라래. 아니 진짜로 뒤로 해도 그거보다 빠르겠다니까? 지금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같은데? 야 삐딱 그럼 너 나랑 내기하자. 그래? 무슨 내기할 건데? 나는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뛸 테니까 너는 네가 말한 대로 뒤로 한번 뛰어봐. 그래 내가 뒤로 뛰어도 너보다 잘하겠다. 야 너 진짜 자신 있나 본데? 뚜뚱. 과연 앞으로 가는 삐약이와 뒤로 가는 삐딱이 중에 누가 더 빨리 도착할 것인가? 당연히 삐약이 아닐까? 잠깐! 뭐?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기! 진 사람이 유튜브 접는 거 어때? 안돼 나 유튜브 내가 접을 수 없어. 너무 재밌단 말이야. 그럼 친구들이 응원을 해주길 바래야지. 알겠어. 한번 가볼까? 어. 준비 시작. 오.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또.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도 돼. 그렇지 갈 때는 가야지. 오 뒤로에. 우와. 어 빨리 올라가자. 우와 오 나 잘하는데? 의외로. 어떡해 어떡해. 해야 되고. 아 확실히 좀 어렵다. 아 너무 긴장돼. 와 삐딱이도 떨어졌어. 아니 이게 어렵네. 아 어떡해 너무 긴장돼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우와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나 잘하는데 근데 길이 어렵다. 좀 크게 봐야겠다 이건. 너무 어려운 관계로 바다리는 그냥 올라가고. 너 괜히 잘난 척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삐약이가 잘했다고 칭찬 한 번만 해줬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고. 못한 사람 어떻게 잘했다고 칭찬해. 잘해야 잘했다고 칭찬하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어이없다. 아 여기 회오리 한번 도전해볼까요 여러분들? 뒤로? 네. 아 진짜 너무 이거 너무 욕심쟁이 같은데. 안돼.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치 어렵지? 너 뒤로 한번 이겨봐 나를. 여러분들은 혹시 뒤로 잘못다 깨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삐딱이 오늘 유튜브 좋게 생겼는데? 자 삐약이는 벌써 여기까지 왔고요. 삐딱이는 어딨지? 삐딱이 어딨지? 떨어졌어. 아 어떡해. 한번 삐딱이 야 삐약이 어떻게 천천히 해도 되겠는데? 아 진짜 어렵다. 어디 있는 거지? 어 저기 있다. 또 떨어졌다. 삐딱이 진짜 못해. 아 진짜 어렵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거만하면 안 된다니까. 자만하지 말고. 하지만 끝에 없는 사람은 나일걸. 하지만 잠깐만 어 너 방금 봤어. 이 앞으로 가야지. 아 그 어쩔 수 없구나. 봐봐 옆에 앞으로 가야지. 아 오케이 미안했다. 내가 의심해서 미안했다. 너무 잘하죠. 자 기뻐하세요. 저 벌써 하늘색까지 왔고요. 삐딱이는 보니까 아직도 핑크 같네요. 핑크고요.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올라가지거든. 여기만 그냥 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게임을 진행해야 될 때 죄송합니다. 여기 다들 눈 감고 있기. 왜? 눈 안 감으면 멍청이. 아 멍청이. 위 아 안돼. 아 진짜 믿을 수 없어. 아 뭐래요. 아니요 떨어졌대요. 빨리 잡으면 돼. 삐딱이 어디 갔지? 아 벌써 첫 번째 두두두두에 다 왔다. 두두두두두 뒤로 넘기기. 저걸 어떻게 뒤로 넘겨? 야 그래도 네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안돼 어떡해. 어 삐딱이 내 뒤에 있지. 내 뒤에 아, 있죠? 엄청 못하죠. 아니 근데 이게 비슷한 것도 웃기다. 아니 안 웃긴데? 나 지금 봐주고 있었고 이제 제대로 할 건데? 나도 이제 제대로 할 건데? 아니 자 이제 시작이야. 뜨끔. 아, 진짜 어렵다. 삐딱이 생각보다 못하네. 근데 내가 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삐딱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진짜 어려워요. 아니요 그럼 삐둥이들도 한번 뒤로 해보고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삐딱이 그냥 못하는 건지. 내가 봤을 땐 삐딱이가 그냥 못하는 것 같거든? 아 제가 봤을 때 이게 계단칸은 뒤로가 못 가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계단칸은 그냥 가는 걸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게임이 공평한 게임이 아니지. 이게 어떻게 공평해? 와 이거 한 칸짜리 이거 진짜 세일 넘친다. 아 잘하는데? 완전 공포 영화가 따로 없어. 잘하잖아 생각보다. 이렇게? 여기서 아까 장난치다가 제가 떨어졌거든요? 어? 어? 난 왜 이렇게 휘 됐어? 아, 여러분 진짜 이거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 공포. 어? 나 이제 잘하는 듯? 안 돼. 삐딱이 오늘 안 된다는 말
영상 몇 번을 하는 거야? 영상이 끝날 때 제가 안내를 몇 번 했는지 알려주시고요. 계속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라. 그래, 너 노력이 부족하잖아 지금. 노력해봐. 아,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다시 갈게요. 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챌린지는 안 되거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갔다. 나 두 번째 두두두두 두두두두 진짜 아무 생각이 없구만 삐딱이는. 오, 잘했어 잘했어. 나 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 어려운 부분이지 정말. 어, 그래도 이제 감이라는 게 있어 제가. 어, 잘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 왔고요. 위. 첫 번째 질문. 이야기는 민속고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저는 사실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설마. 저는. 설마. 저는 민초단입니다. 우와, 논란이다. 왜 논란이야? 삐딱이는 민초 안 좋아해? 저는 사실 민초단이요. 그치? 네. 민초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는 치약입니다. 맞아요. 치약에도 맛있는 치약이랑 맛없는 치약이 있다고. 근데 민초는 맛있는 치약이다. 난 민초단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양치 안 하나요? 오, 삐딱이 여기 올라간다. 삐딱이 올라간다. 잘하지. 어, 너무 웃겨. 이제야 수준이 맞는 것도 너무 웃겨. 아니? 여러분, 저희 오늘부터 1인이에요. 너무 싫어. 나 삐딱이랑 1인 아니야. 나랑 사귀죠. 아, 싫어. 삐딱이랑 사귀기 싫어. 삐딱이 옷도 너무 이상하고 머리도 이상하고 그 배꼽도 다 보이잖아. 배꼽이 자랑스러워. 배꼽이 자랑스럽다고? 어. 너무 징그러워. 너 그 옷 좀 바꾸면 안 되냐? 이거 우리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야. 할머니? 어. 너 할머니 어제 만나지 않았어? 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제 집에 남겨주신 거야. 할머니가 삐딱이 떨어졌어. 점점. 아, 나 머리 뿌염 좀 해야겠다. 아, 삐딱이 근데 머리도 이상하고 바지도 바꾸고 좀 하면 안 될까? 바지는 아빠가 남겨주신 거야. 아빠가? 어디다가? 아, 아빠가? 어. 아빠가 저기다가. 어디다가? 저기다가. 어디? 저기! 그냥 나 그. 어디? 그냥 그. 그런 걸 물어봐. 아, 이 정도면 제모타 세계 챔피언에 도전해봐도 되겠는데? 나는 도전하려고. 세계 챔피언까지는 안 되고 동네 챔피언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까? 나는 한국 챔피언 할게 그러면. 한국 챔피언? 어. 오, 괜찮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젠모타 실력이 굉장히 늘었거든? 어. 내가 지금 젠모타를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거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한국에서 이야기보다 젠모타를 잘하는 사람분들이 없어요. 아, 대답이 한 번도 없는 걸 보니까 만나보네요. 없어요. 제가 대답했잖아요. 아빠는 안 봤고요. 네. 일진이었어? 오, 나 일진이래. 너 일진 출신이었어? 삐딱이 놀란. 삐딱이 놀란다가지고 유튜브 정하시면 좋겠다. 아, 여기 진짜 피 너무 많이 닳는데? 뭐야 삐아가, 너 왜 이렇게 잘해? 나 원래 잘하는. 여기 피 많이 날아? 어. 어떡해. 한 마리 죽진 않겠지? 어, 한 마리 죽진 않고. 어.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멀리 갔다가 안으로. 왜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갔다가 안으로 이렇게 좀 그냥 다 봐도 되겠다. 너무 많이 자라서. 어, 뭐야, 삐아 이렇게 잘해졌어? 나 늘었다니까, 실력이. 여러분, 진짜 연습만이 할 길이다라는 말은 틀린말이 아니야. 연습만이! 이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아, 말 좀 해. 살 길이다! 자고로 로블록스 유튜버라! 뛰고 떨어지고! 뛰고 떨어져도! 계속 앞으로만 가면! 언젠가! 사유나라 할 수 있어. 어? 사유나라 할 수 있어. 삐약이야, 전신을 바짝 차리고! 바짝 차리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자! 이거 왼쪽이지? 안 알려줄지? 아, 부탁할게! 이거 왼쪽이지? 왼쪽! 또 왼쪽이지? 왼쪽! 왜 안 알려준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어? 알려줄 사람이면서. 아니, 상대방한테 그렇게 알려주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전전당당하게 게임하는데! 아, 삐딱이 돌아갔다! 너무 좋아! 삐딱이 계속 떨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친구를 놀리면 벌을 받아요. 아시겠어요? 친구야, 미안해. 너의 사과는 받아주지 않을 거야. 어이, 어이, 내 사과는 받아주라고. 아, 자꾸 덩크니가 와. 안 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하트를 눌러주고 댓글은 나이 댓글은 하이 안먹히니까 안먹히니까 구독까지 눌러주면 안먹히니까 안먹히니까 오늘 젠모타를 이기면 제가 삐약이 채널을 가지기로 했었는데요. 아 안돼 삐딱이 너 내 채널을 망쳐낼 것 같아. 이제부터 삐딱이가 운영하는 삐약이 채널이 되겠네요. 아 싫어 너무 끔찍해. Do you like 마탕?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탕후루?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마라탕후루? 내가 프린세스? 아니지 아니지 나? 영이랑 학원을 무려 7개나 다니기 때문에 삐딱이 학원 7개 다녀? 네 어떤 학원 다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우리 삐딱이한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컬 학원을 다녀요. 우와 아 삐딱이 아 맞다 아, 개인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꿈꾸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침에 근데 삐딱이 아이돌 되면은 유튜브 못하는 거야? 아니죠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 소속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삐딱이 아이돌 돼서도 계속 로블록스 해주고 제팻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돌이 돼도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 너무 좋다. 난 삐딱이가 배신할까봐 너무 걱정했어. 두 번째는 줄넘기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줄넘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멋져 보이더라고요. 우와 삐딱이는 키도 크고 싶기 때문에 줄넘기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삐딱이 키 몇인데요? 아 그건 비밀로 할게요. 알겠어 키가 많이 작구나. 네 맞아요. 그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오 지금 영어로 쭉 소개해 줄 수 있나요?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my name is 딱이비 goodbye 네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아, 수학 학원 다녀? 네. 우와 제가 좀 산수에 약한 편이어서 산수! 짜란! 도착! 여러분들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같이 사연하라 한번 해볼까요? 네 거기서 언제 떨어져 거기 뭐야 삐딱아 보고 있지? 삐딱이 보여 안돼! 오! 오! 삐딱이 어딨지? 아 여기서 보이겠다 안돼! 오! 여기서 보이겠다 재밌다! 삐딱아! 사연하라자! 삐딱아! 우리 밑에서 만나는 거야! 시작! 사연하라 보구노! 어! 나 끝났어! 삐딱이다! 삐딱아! 안 가볼게 이제! 가보지 마! 이제부터 삐딱이 유튜버는 내 거! 아! 안돼!